안녕하세요. 명품 만들기 림빠 인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만들어 볼 디자인은 이 디자인이에요. 자, 오늘 만들어 볼 이 디자인은 여성스러워요. 그런데 캐주얼하게도 입을 수 있는, 여성스러우면서도 캐주얼하게끔 입을 수 있으면서 만들기가 쉬워요. 에이, 림빠는 맨날 쉽대. 정말 쉬워요. 정말 쉽다고 하는데 자켓 정도 오면은 초급 단계에서는 쉬운 건 아니겠죠. 이 디자인 이름을 이렇게 지어봤어요. 드롭 플랫 칼라 자켓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는데, 소매는 드롭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라펠, 칼라는 플랫 칼라로 돼 있어요. 림빠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 디자인을 골랐냐면, 조금 있다가 패턴 뜰 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요 디자인 자세히 보시면 소매가 드롭을 돼 있는데, 드롭 돼 있는 소매는 보통 품이 넓어야지 돼요. 근데 이 디자인은 품이 그렇게 넓지 않고 그냥 박스 품 정도 되는데 어깨는 많이 드롭을 시켰어요. 요거 패턴 뜰 때 자세히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요런 디자인이 살짝 어려워요. 그런데 예뻐요. 어깨는 드롭 되면서 품은 좀 잘 맞는 디자인을 패턴 뜨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패턴 뜨는 거 쉽게 제가 패턴 뜰 때 설명드릴 거니까 그거 중점적으로 보셔야 돼요. 오늘 그게 제일 중요해요. 다른 것들은 많이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요 드롭되면서 품에 잘 맞게끔 하는 거, 요거 오늘 노하우 제가 잘 알려드릴 테니까 패턴 뜨는 거 잘 보시면 되고, 그럼 지금부터 디자인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장은 허리를 살짝 내려와서 아랫배 살짝 가리는 정도로 하셔도 돼요. 아랫배 정도에 올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면서 뒷부분에 요크를 끊었고요. 요크랑 소매 뒷부분에 절개 들어가거든요. 절개랑 같이 하면서 소매 뒷부분에 팀 넣고 소매에 커프스 넣어줬어요. 그리고 드롭을 많이 시켰어요. 한 10cm 정도 드롭을 시켰고요. 밑단 단작처럼 이렇게 두 겹으로 박아서 넘겼고요. 자, 이렇게 앞으로 와 볼게요. 앞으로 왔더니 앞에 부분에 아웃포켓 주머니가 있어요. 아웃포켓 주머니가 있는데 숨긴 스티치 아웃포켓이라고 이름을 지어볼게요. 아웃포켓인데 겉에서 스티치를 때리지 않고 안에서 스티치로 때렸어요. 그 다음에 뚜껑, 플랫이 있네요. 뚜껑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카라로 가가지고 플랫 칼라로 돼 있어요. 플랫 칼라. 그렇게 크지 않은 플랫 칼라 돼 있고요. 어깨는 드롭 돼 있고요. 밑단도 마찬가지로 단작을 만들어서 이렇게 밑단 처리를 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디자인을 제가 살펴봤는데, 여러분들한테 설명들을 다 한 번쯤 드렸던 디자인이에요. 굉장히 예뻐요. 옷이 사용도가 굉장히 많은 디자인이에요. 청바지에다 입으셔도 되고, 스커트에다 입으셔도 되고, 이렇게 기장이 짧은 드롭 자켓 같은 경우는 활용도가 굉장히 많아요. 키도 커 보여요. 그 다음에 뚱뚱하신 분들도 가볍게끔 체형 커버를 할 수 있는 박스 핏이고요. 활용도가 높은 요 디자인을 지금부터 그러면은 패턴을 한번 떠볼게요. 림빠 패턴 어렵지? 저는 항상 말씀하죠.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릴지 이제 아시죠?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패턴 하나도 안 어려워요. 기본 원형 패턴 가지고 뜨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오늘 진짜 안 어려워요. 제가 뜨라는 대로만 잘 뜨시면 되고요.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은 1,000원, 2,000원, 3,000원 요 밑에 수량별로 그 가격이 틀려지는데, 빨리 가서 사면은 1,000원에 2,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패턴 한번 떠볼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패턴 한번 떠볼게요. 자, 일단 먼저 기장을 놓을 건데, 기장은 사람마다 이게 좀 틀리겠지만 벨트를 살짝 덮는 기장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50cm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자, 50cm 정도 기장 가볼게요. 자, 두 번 체크 50cm 놓았어요. 5사이즈 패턴 갖고 와서 뒷목점에 맞춰주시고 카피. 자, 허리선 있고요. 한번 다시 카피. 자, 그 다음에 품을 나갈 거거든요. 품을 나갈 건데 박스 품이니까 원형에서 3cm 정도 나갈게요. 3cm 정도 나가서 똑바로 그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자기 진동에서 3cm 나간 거 다 내려주세요. 왜? 어깨를 드롭시킬 거기 때문에 나간 거를 다 내려서 여기가 되는 거예요. 3cm 나가고 3cm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어깨 가볼게요. 어깨 똑바로 연결.
자기 어깨선에서부터 드롭을 얼마나 10cm를 시킬 거예요. 10cm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어깨가 지금처럼 직선으로 가서 암호를 연결하려고 했더니 와, 연결이 안 돼. 얘랑 얘랑 연결이 안 돼요. 암호를 그리려면 동그랗게 가야 되는데 드롭을 좀 덜 시켜가지고 하든지 이렇게 굴려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10cm로 길게 나가고 얘는 조금 나가다 보니까 원래대로라면 오버핏 한 이 정도로 7, 8cm가 나가면은 암홀이 나와요. 근데 조금 나갔다 보니까 3cm만 나갔다 보니까 안 나와요. 요럴 때는 잘 보세요. 어깨 끝부분에 2cm를 내려주세요. 2cm를 내려주시고 곡자를 써야 돼요. 곡자를 써서 요렇게 맞춰서 그려주세요. 요렇게 자연스럽게 그려주고 다시 끝부분을 직각을 맞춰주세요. 직각을 맞춰주신 다음에 암홀둘레는 이렇게 완만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파주세요. 요렇게 암홀둘레는 요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요렇게 가면은 피타지가 않으니까 요렇게 말고 요렇게 암홀둘레는 직각을 맞춰주시고 요렇게 파면서 자연스럽게끔 굴려주시면 돼요. 자, 네크는 그냥 팔 필요도 없고 자기 목 똑같이 카피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코 똑같이 카피해 주시면 되고, 자, 요 뒷부분에 보면 요크가 들어가요. 요크는 18cm 정도 요크가 들어갈 거예요. 18cm짜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8cm짜리 요크를 딱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요크 넣어주시고 그 다음 여기도 골시예요. 여기도 골시고, 자, 요크 넣어주시면 돼요. 자, 밑단에 단작 얘 5cm짜리 갈게요. 5cm짜리 여기 5cm. 자, 이런 식으로 놔주시면 뒷판은 끝. 앞판 떠볼게요. 앞에 부분에 낸단분 있어요. 낸단분 2cm 체크. 자, 낸단분 끝에다가 뒷중심 맞춰주시고요. 밑단 기장 똑같이 맞춰주시고요. 자, 이렇게 손으로 싹 밀어주세요. 그 다음에 허리선 똑같이 카피. 자, 밑단 똑같이 커프수 카피. 옆선 똑같이 카피. 자, 그 다음에 앞판 원형 가지고 오셔서 앞판 원형 여기다가 맞춰주시고요. 카피. 자, 밑단하고 어깨만 맞춰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카피. 자, 이렇게 카피하신 다음에 뒷판이 여기에요. 거기서 2cm 올려주시면 돼요. 자, 2cm 올려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뒷판은 똑같으니까 뒷판 비치는 거는 똑같이 카피를 해주세요. 자, 직각 맞춰주시고요. 자, 얘도 암홀둘레 이렇게 파서 해주시면 돼요. 자, 목둘레 카피해주시고요. 직선 해주시면 되고요. 자, 아웃포켓 해볼 거거든요. 아웃포켓 밑단 요 단작 있는 부분, 앞부분 단작 있는 부분에서 5cm 정도 미리 올라가고요. 앞중심 요 중심에서 5cm 떨어져서 그려주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cm 체크. 아웃포켓 15cm 체크.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15cm 체크. 자, 요렇게 되겠죠. 5cm 올라가고 앞중심에서도 5cm 올라가고 얘는 18cm 올라가고 옆에도 18cm 올라가서 체크. 얘랑 얘랑 연결. 자, 여기는 1.5cm 정도 띄고 뚜껑 달릴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아웃포켓이에요. 아웃포켓. 여기는 뚜껑, 플랫 칼라 뚜껑 달릴 거예요. 뚜껑 달릴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 굴려줄게요. 여기 부분 이렇게 굴려줄게요. 똑같이 이렇게 굴려줄게요. 이렇게 굴려준 다음에 뚜껑은
5cm짜리 뚜껑이 이렇게 달릴 거예요. 뚜껑은 요게 뚜껑이에요. 요게 뚜껑. 뚜껑 요렇게. 여기가 아웃포켓. 자, 그다음에 여기 부분 우리가 하나를 뺐는데 옆에 부분에 다트가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5 정도 내려주시고요. 25 정도 내려주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cm 정도 와서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다트를 하나 이렇게 2cm짜리 다트를 이렇게 다트를 하나 먼저 잡고 주머니를 딱 달아줄 거예요. 이렇게 주머니 속에 다트가 가려져 가지고 잘 안 보일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놓으면 돼요. 자, 소매 한번 떠볼게요. 소매는 드롭 소매 뜨는 거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종이를 딱 반을 접어 주시고요. 딱 반 접어 주시고 펼쳐 주세요. 자, 중심선 그려 주시고요. 자, 크로스 선 하나 그려 주시고요. 자, 우리 여기 산을 놓을 거예요. 산을 놓는데 산은 진동백이 8cm. 자, 그러면 진동백이 8cm. 거기서 또 10cm를 했더니 7cm 정도가 나올 거예요. 7cm 정도가 산이 나올 거예요. 진동에서 8cm 하고 어깨 드롭된 10cm까지 빼주면 그게 산이에요. 자, 산을 놓으면 여기가 지금 한 7cm에서 8cm 정도가 나오실 거예요. 뒷판, 여기 이쪽이 뒷판, 이쪽이 앞판이에요. 자, 뒷판 패턴을 가지고 와서 여기 끝부분에다가 딱 맞춰주시고 여기 부분 요렇게 튀어나오는 게 3cm 정도, 여기가 3cm 정도, 요 선에서 3cm 정도 튀어나오게끔 요렇게 카피. 자, 앞판도 마찬가지로. 앞판도 여기랑 놓고 3cm 정도 튀어나오게끔 요렇게 카피. 자, 3cm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cm 정도가 되면 돼요. 자, 요렇게 놓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cm 위치 체크. 여기 7cm.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휘어있던 애를 다시 이렇게 맞춰 주실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cm. 자, 이렇게 놓아 주시면 돼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뒷판도 7cm 위치에다가 체크. 암홀자로 이렇게 휘어서 7cm 위치에다가 또 체크. 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체크 해놓고, 자, 중심서부터 5cm는 직선, 여기는 직선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곡선으로 이렇게 여기랑 이렇게 맞춰서 곡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이쪽도 여기랑 맞춰서 여기 요 구간은 직선이 나오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뒷판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체크. 자, 요 선과 만났는데 체크해 놓으세요. 여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렸더니 여기가 나오네요. 이렇게 놓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맞춰서 놓아주시고요. 여기 놓고 여기 놨더니 여기 놓고. 자, 이렇게 놓으면 소매통일 다시 체크를 했더니 37 정도, 37에서 36에서 37 정도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소매통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기장을 놓을게요. 기장은 위에서부터 10cm 빼고 58cm 위치에다가 체크 하나 할게요. 58cm 똑바로 그렸어요. 자, 그 위로 5cm짜리 커프스 뺄 거기 때문에 커프스만큼 올라갈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쪽 앞 뒷판 쪽에 14, 앞에 쪽으로 13, 그럼 합이 27cm 커프스가 나올 거예요. 27cm 커프스 이렇게 연결. 자, 이렇게 연결하신 다음에 여기랑 재보세요. 36, 여기랑 재보세요. 36 똑같죠? 자, 여기서부터 요 잘 보세요. 뒷판이에요. 이쪽 뒷판에서 1cm 올라가서 얘랑 이렇게 연결시켜주세요. 자, 그러면 이쪽이 지금 1cm가 커요.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커프스 넓이는 얼마라고 그랬죠? 27cm라고 했죠? 27cm 체크. 5cm, 27cm 체크. 얘가 커프스가 돼요. 27cm에 5cm 커프스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의 가운데 쳤더니 14, 7cm가 여기 가운데가 여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뒷판 요 절개 있죠? 절개랑 만나는 데를 제가 여기 체크를 해놨어요. 중요해요. 조금 이따 저기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얘랑 얘랑 연결. 자, 여기 뮤에서부터 여기까지 8cm 트임. 자, 여기를 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매 트임 뒷부분에 트임 들어가는 부분 뜨고 있어요. 트임 들어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위에서부터 18cm 정도, 여기서부터 18cm 내려오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우리 1cm 차이 났던 거 여기다가 1cm짜리 다트를 잡을 거예요. MP 시킬 거예요. 1cm짜리 MP 시킬 거예요. 자, 요걸 왜 하느냐. 소매를 지금 여러분 잘 보시는 것처럼 한 장 소매인데 지금 소매가 앞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죠. 앞으로 소매가 이렇게 휘어져 있죠. 요 작업을 안 하면 소매가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 팔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휘어지죠. 이렇게 지금 1cm 부분을 MP 시켜주면은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MP 시켜주고 한번 제가 그 부분만 잘라볼게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여기는 MP라고 있는데 우리가 테이프로 이렇게 찝어서 이렇게 찝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MP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팔꿈치서부터 이렇게 소매가 이렇게 휘어져요. 자,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하세요. 자, 옆에도 똑같이 다 잘라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플랫 칼라 많이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빠르게 설명드려볼게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4cm 올라가서 직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뒷목 갔더니 7cm 뒷목을 쟀더니 8cm가 뒷목이에요. 8cm 뒷목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앞목 갈 거예요. 11cm 앞목 체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앞목. 여기가 앞목, 여기가 뒷목.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여기는 4cm를 올라간 거예요. 요 크로스에서 4cm를 올라갔어요. 자, 여기서부터 직각을 딱 맞춰주, 요 직각 맞춰서 올라간 데서 앞으로 1cm 나간 점이랑 있는데 여기랑 연결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얼마? 8cm. 그 다음에 똑바로 올라간 다음에 8cm 체크.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곡자를 딱 쓰셔서 얘랑 연결. 밑에 부분은 아물자를 써서 요렇게. 자, 쓰는 거 잘 보셔야 돼요. 요렇게. 자, 잘 보세요. 요렇게 갔어요. 튀어나왔어요. 다시 안으로 들어왔어요. 자를 요렇게 썼어요. 요런 모양이에요. 요런 모양.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곡자로 왔어요. 우리 직선에서 0.34mm 정도 들어갔어요. 잘 보세요. 여기 부분. 그 다음에 자를 요렇게 써줄 거예요. 요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요게 플랫 칼라예요. 잘라볼까요? 자, 요런 식으로 된 플랫 칼라까지 다 떴어요. 자, 주머니 카피해가지고 쓰시면 되고요. 자, 요렇게 뜨면은 여러분들도 예쁘게 만들어 입으실 수 있을 겁니다. 와우! 님빠! 자세히 제가 한 두 번 정도, 한 번은 좀 긴가민가하는데 두 번 정도 뜨면 뜰 수 있을 것 같아요. 님빠. 님빠가 천천히 설명해 주시니까 충분히 뜰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도전! 한번 도전해서 드롭되는 플랫 칼라 한번 떠볼게요. 와, 그래요. 여러분들 떠보시고요. 뜨다가 내가 뜬 게 맞나 안 맞나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림빠로 검색하셔가지고요. 카카오톡 림빠로 검색하셔서 물어보세요. 사진 찍어가지고 림빠 제가 뜬 게 잘 맞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잘 봐드리고 있으니까요. 카카오톡 림빠로 자기가 뜬 패턴을 올려주시면 제가 봐드릴게요. 맞는지 안 맞는지. 자, 그렇게 하고 그래도 나는 못 믿겠어 라고 하신 분들은 1,000원, 2,000원 패턴 받아가지고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봉제는 제가 입봉제, 말봉제를 한번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가 일단 재단을 할 거예요. 재단을 살포시 재단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마카는 한 1.5 50
54인치 이상으로 쳤을 때 1.8야드 정도면 넉넉하게끔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재단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늘어나는 곳에는 다대테이프나 심지를 붙여줘라. 이거는 모든 옷들이 만드는 방법이 똑같아요. 자, 여기 어디다 붙일까요? 자, 그렇죠. 네크. 목은 절대 늘어나면 안 돼요. 목 부분에 시접 있는 부분에다가 붙여주시는 거예요. 목, 앞목, 뒷목 붙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켓이기 때문에 앞판은 다 붙여주세요. 심지를 다 붙여주시고, 밑단 단작 다 심지 붙여주시고요. 컵부스 당연히 이제 심지 붙여주셔야 되죠. 님바 한쪽만 붙인 거 아니에요. 다 붙이세요. 너무 두껍지 않은 심지를 앞판 뒷판 다 붙여주시고요. 자, 그러니까 카라 부분도 다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심지나 늘어나는 곳에 다대테이프 붙여주셨죠. 자, 그 다음에 디테일이 있으면 디테일을 만들어줘라. 디테일 뭐가 있죠? 카라 디테일, 아웃포켓 디테일, 이렇게 디테일이 있죠. 소매 여기 커프스 디테일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만들어 볼게요. 아웃포켓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뚜껑 달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카라는 조금 이따가 달게요. 미리 만들어만 놔주시면 돼요. 네 번째가 옆선 받고 어깨 박아서 몸판 일단 합치세요. 소매를 미리 먼저 커프스랑 만들어 놨어요. 뒤 트임 있는 것까지 다 만들어 놓고 소매랑 몸판이랑 달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다르면 겉에 형태가 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안단은 넣어주시고 밑단 단장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안감 연결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카라를 달아주시면 돼요. 이 부분만 말로만 들으면 너무 쉬운데 막상 하면 조금 어렵겠지만 순서는 똑같아요. 봉제 순서는 똑같기 때문에 봉제 순서대로만 잘 해보시면은 비슷하게끔 나오실 거예요. 드롭 플랙 카라 자켓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도 또 올 거예요. 막 자주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옷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또 예쁜 옷을 가지고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날까요? 안녕.